반갑습니다. 저 멀리 울산에서 왔습니다. 저는 울산 동구 김태선입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님 수행실장을 맡고 있고요. 제가 왜 수행실장을 맡게 된지는 아직까지 그 의문점은 저 스스로도 지금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는 착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 있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착하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하신 분입니다. 옆에 있어 보면 착하다는 걸 알게 되죠. 아, 저 사람이 정치를 하면 잘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착한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수행실장이 되기 전까지는요. 이재명 대표랑 같이 있어 보고 얘기를 해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처럼 주변에 친절한 사람은 아니다. 친절하지는 않구나. 그런데 목적이 착한 사람이구나. 그 목적을 이뤄내기 위해서 그 선함을 발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존경하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될, 네, 이재명 대표님은 사랑하고 있습니다. 박수 안 나옵니까, 이 정도면?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음 주도 중요한 시기고요.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번 12월에 새로운 획이 그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는 선한 사람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뭐냐? 선하지가 않죠. 악하냐? 네. 누가 악의 축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선하지가 않아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도 안 보여요. 왜 대통령이 된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대한민국이 실제로 이렇게 많이 어지럽습니다. 국민들이 두렵고 검찰에 두려움을 겪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을 수 없는 치욕감에 떨고 있습니다. 갤럽에서 이번에 17%가 나왔습니다. 아시겠지만 갤럽에서는 2012년부터 매주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해 왔습니다. 단두 차례 2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기 때20% 이하로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최순실 국정농단 때17% 떨어졌다가 12%쭉 떨어지고 마침내 탄핵당했죠. 지금 20% 밑으로 떨어진 게세 번째입니다. 탄핵이 저는 실질적인 탄핵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는 이 정부입니다. 이 무도한 정권입니다.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국정 동력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게현 대한민국입니다. 그렇다면 바꿔야죠. 본인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국민이 바뀌던가 정권이 바뀌던가 둘 중에 하나는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국민들은 안 바뀝니다. 국민들의 선택은 언제나 옳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권이 바뀌어야죠. 그 바꾸기 위한 게 지금 우리가 이 노력을 하고 있고 국민들이 밤에 촛불 들고 이 추운 날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차이점이 단한 가지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김건희 국정농단, 플러스 특검이 보탈됩니다. 아시겠지만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때는 특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특검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이 왜 중요하냐? 국회에서 200석, 200, 국회의원 200명이
탄핵을 가결시킨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가게 되고 그럼 거기서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증거를 특검에서 나와야 됩니다. 지금 검찰에서는 오히려 증거를 감추게 하고 있죠. 명태균 씨 이번에 구속된다고 합니다. 왜 지금 처음부터 구속할 수 있었던 거 지금 구속한다고 합니다. 저는 오히려 명태균 씨를 지금 구속하는 거는 뭔가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뭔가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의 검찰로서는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거죠. 특검만이 답입니다. 지금 모든 국민들이 서울로 지방 곳곳에서 촛불을 들고 대국민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하기 위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검찰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믿을 수도 없고 믿어서도 안 됩니다. 지금은 특검만이 정답이고 특검을 이뤄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과 민주당이, 국민 여러분과 이재명이, 국민 여러분과 박찬대가 반드시 특검을 이뤄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